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장동과 성남 FC와 관련해서 검찰이 곧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안에 기소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체포동의안을 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 그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가지고 이번 주 안에 돌아오는 이번 주 안에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앞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시작되고 있고 또 이 대장동과 그리고 성남 FC 관련해서도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거의 이재명은 거의 매주마다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 대표 업무를 보기가 어렵다. 사실상 지금도 식물 대표라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이 원신경이 다 쏘이고 또 변호사와 입을 맞추고 이렇게 재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이제 기소가 하나 돼 있고 또 두 번째 기소가 들어가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벌써 두 건이고 앞으로 또 쌍방울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재명과 관련해서 백현동 이런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기소는 계속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와 반부패수사 3부는 대장동과 그리고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 주에 이재명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기소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가 수사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와 그리고 범죄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포함이 됩니다. 자, 지난달 27일 날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유동규와 이 대장동 일당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재명의 배임과 428억 원의 뇌물 약속 혐의, 부정 처사 후수됩니다. 뇌물 약속 혐의 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뇌물 약속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2016년부터 이 유동규와 남욱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의 몫이라는 걸 들었다 하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경부터 지금 정민용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이재명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그리고 정진상은 모른다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김만배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들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시 증거를 유력한 증거로 보고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검찰은 뇌물 약속 혐의 그러니까 428억 원이 뇌물이다. 이재명에게 주기로 했다 하는 건데 이번 기소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이 김만배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지금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고 보니까 명확한 혐의 입증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신에 검찰은 최근에 성남 도계공 실무진을 불러서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배임 혐의 4,859억 원의 이 입증을 위해서 증거와 진술을 더 확보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428억 원에 대해서는 이 받기로 약속한 부분 이거는 이번에 기소에서는 알기로 했다. 그러나 수사를 더해서 이재명과 그리고 김만배와 정진상 이 주변부에 대한 수사를 해서 추후에도 기소할 수 있으니까 그건 따로 하기로 하고 빼놔놓고 우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입증 자료를 발견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의 뇌물 약속 혐의 입증과 그리고 50억 클럽 또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을 위해서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에 검사 4명을 새롭게 증원했습니다. 이로써 이 수사팀 소속 검사는 모두 16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다. 쌍방울이 대납했다 하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보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다시 이재명을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방울에서 북한에 둔 돈 결국은 그 이재명을 위해서 줬다. 그러니까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각 그 정황과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 증거를 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이화영과 이재명은 우리는 모른다. 그거는 쌍방울에서 한 자체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곧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한 건 기소돼 있고 이번 주에 또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성공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부르면 또 조사를 받아야 된다. 여기는 수원지검. 그 이재명은 뭐 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또는 이 서울중앙지검 그 다음에 수원지검 이런 식으로 각 검찰마다 돌아다니면서 소환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혐의가 하나둘씩 굳어가고 있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그래서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지만 그러나 기소돼가지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이재명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도 또 낱낱이 나오게 되고 또 재판에서는 법정에서 하는 증거기 때문에 위증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은 위증을 한 사람들 처벌받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쌍방울 등등 해서도 이 위증 여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은 모른다라고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본인이 방화벽을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나 그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도 이화영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이재명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들이고 어쨌든 이재명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 그리고 또 추가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본격화되고 사실상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여기도 거의 대부분 뭐 혐의가 지금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지면 이재명의 그 기소와 그리고 사법 처리는 곧 현실화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상 이재명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당 대표로서도 역할을 더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검찰 소환과 그리고 재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재명은 당 대표보다도 본인의 방탄하는데 더 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빨리 결단을 해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일각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면서 올 가을이나 초겨울에 이재명이 사퇴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비명계에서는 그건 타이타닉호가 물에 빠지고 있는데 그와 똑같아 이렇게 봅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치명타다. 그렇게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때문에 치명타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